그럼 오늘은 설마 보충 수업?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70%를 하고 거의 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댓글 보면서 이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작진 탓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남편으로 저런 남자 어때요? 무서워요. 근데 매일 그러진 않고. 네, 토너리스쿨 1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꼭 18번째라고 해야 돼요. 알자, 아시죠?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네, 18번째. 네, 다은 씨 오늘 스타일이 약간 먼지털이 스타일로. 네. 뭐, 18번째 차를 그동안에 있었던 궁금증들을 다 털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간 이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이제 복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서. 그럼 오늘은 설마 보충 수업?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통계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도너리스쿨이 사회 초년생 월 200을 대상으로 15가지 주제 또 18회까지 네. 한 사이클을 돌았는데 저희가 일단 12회까지 집계한 결과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3대 플랫폼에서 도달 및 조회수가 무려 700만이 넘는 매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700만이요? 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10회까지도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어느덧 18회까지 왔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저 이제 나오는 부분 편집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네. DM 메시지가 네, 단원이다. 저 이거 보고 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 좀 쇼핑하러 갔다가 알아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아니, 그때 혹시 그 네, 제품콘 마리카노 네. 이번 달만 세 분 정도. 아, 이러다가 연예인병이 걸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공유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댓글을 다 봤어요. 친구 태그한 댓글이 맞아요. 더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태그를 친구들로 막 해가지고 계속 친구들한테 공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댓글로 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추가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는 한 두세 시간도 그냥 프리하게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설명까지도 나갈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했는데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댓글 보면서 이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예, 그럼 다은 씨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댓글 반응 1번인데요. 돈쌤 닮은 꼴. 데프콘 순한 맛. 나 그게 너무 웃겼어. 다행히 뭐 독한 맛, 썩은 맛 이런 게 아니라 다행이다 생각하는데요. 머리 또 이렇게 했더니 더 닮아져가지고. 이혜정 선생님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나오더라고요. 특히 눈매 부분 굉장히 닮으셨어요. 네. 안경 한번 살짝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게요. 네.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 뭐니뭐니 해도 돈쌤은 그래도 도너리스쿨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해주실 때 가장 빛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근데 사실 저희가 사회 초년생 또 월 200을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꼭 월 200만을 대상으로 특정 지어가지고 방송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급여가 조금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산 형성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이라고 딱 커트를 친 게 아니라 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비슷한 근무 환경이나 급여 조건을 가지고 계신 이제 모든 분들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도너리스쿨의 기획 의도였던 거죠. 20, 30대? 네. 보통 2말 3초. 2말 3초 정도.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는 대부분 거시 경제, 뭐 그래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약간 돈쌤한테 네. 반발을 했던 어떻게 70%를 하고. 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70%라는 비율을 꼭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독해져 보자.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목돈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봐라. 그래서 경제적 성취감을 한번 얻어보라는 걸 이제 강권하다 보니까 70%가 나왔는데 한번 해보시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모은 재미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 전세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담보대출 네. 댓글에 저도 봤는데 사실 반응은 맞습니다. 뭐 매물이 한 20개 있으면 전세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뜻 있는 길이 있다고 찾아보면요. 찾아보면 집주인이 잠깐 목돈 필요로 잠깐 내놓을 때 있습니다. 전세가 없는 이유는 나온 족족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앱에서 한번 둘러보고 없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서울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 뭐 전세 매물 힘들게 찾아서 은행에 가져가면 이 집은 대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질문들에서 거의 대출 창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뭐 안 하는 경우도 은근히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전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사실 저희 자막에 대출을 계속 받아봐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이게 대출을 강요한다. 네.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편집에서 약간은 제작진 탓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그게 대출을 경험해봐라는데 거기서 말하는 대출은 이제 건강한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시중은행에서 기왕이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성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대출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300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약간 그거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제도권 은행을 한번 경험하는 걸 해봐라. 계속 월200은 아닐 거고 언젠가는 자기 보금자리를 만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한테는 단어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잖아요. 은행들도 약간 문턱은 없잖아 있지만 가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행을 경험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월세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쌤 말도 듣고서 전세 담보 대출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딜에 포기를 하냐면 나 이제 취직한 지 한 네 달밖에 안 됐고 급여 뭐 한 200 얼마인데 나한테 몇 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어 은행이? 라고 하거든요. 네, 날 뭘 믿고. 네, 그러니까 그냥 월세 하는 거죠. 월세 조금 싼 데 찾아보는 게 다인데 정확하게 전세 담보 대출이잖아요. 네. 날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이 담보기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 선배죠. 장영원 아나운서가 나와서 함께했던 신카 체카 편이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2030 세대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바꿨어요. 아파트 아파트를? 신용카드로? 아파트 그 관리비랑 통신비 그거를 원래 저는 이제 통장에서 빠지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로 돌렸어요. 신카체카가 이제 반응이 좋았던 건 매일 쓰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내가 줄일 수 있는 유동적인 소비는 이제 체크카드로 가고 고정적인 건 신용카드에 걸어서 그래서 혜택도 받자 누가 있는데 거기 또 댓글 중에 이제 제대로 짚어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실제로 카드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네. 이런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습니다. 카드사마다 최소 실적이 달라서 잘못하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현금 서비스는 당일 신청하고 당일에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데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적고합니다. 네, 저도 그거 봤는데요. 현금 서비스는 그날이 아니고 5일 안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용도에는 문제가 네, 그러니까 5일 안에 갚아버리면, 선결제를 해버리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야기 안 한 거는 현금 서비스의 그 단리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현금 서비스는 습관 들이는 걸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내면 실적 처리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네. 국민연금 건보료는 0.8% 네. 추가 수수료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가 수수료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자동이체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했을 때 0.8%를 내는 게 이걸로 실적 채워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크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완벽하게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제껴놓고 포인트 많이 주는 카드 하나에 올빵하겠다. 자기는 할인이 좋으냐 적립이 좋으냐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때 녹화할 때 깜짝 놀랐던 게 돈쌤의 그 카드 적립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폰에다가 저장을 했고 매번 계산하기 전에 이거 확인해서 카드를 꺼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할 수가. 꼼꼼해야 돈을 잘 벌어. 제가 카드를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남편으로 네. 저런 남자 어때요? 무서워요. 근데 매일 그러진 않고 저희 뭐 카드가 많으니까 그런데 월200 정도 같으면 두 장도 사실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할 때 딱딱 맞춰서 하면 좋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하는 카드 땅? 페이깡이죠. 페이깡, 예. 네.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이제 상품권으로 네이버 페이 충전하는 거를 27일자로 종료합니다. 그렇죠. 제가 12월 25일에 마지막으로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이패드 케이스를 샀는데 구입했어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때 갔는데 아 이거 강의 딱 보고 이제 해야지 하고서는 등록을 딱 했는데 이게 거의 일주일 뒤에 보니까 막힌대요. 종료된대요. 그래가지고 오 빨리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댓글을 제가 봤는데 저도 잘 쓰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말하는 바람에 끊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 원망도 있었고. 근데 뭐 저희 거를 보고 했는지는 뭐 확인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어떻게 해피머니 상품권, 문화 상품권 팀캐시가 도너리 스쿨이 방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름도 안 돼서 네, 2018년 12월 27일부로 네. 종료가 됐다는 되게 진짜 괜히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단골 이런 것들을 팁을 덜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약간 고민도 아닌 고민이 생깁니다. 다행히 네이버만 끊어졌지 지마켓, 옥션, 뭐 GF 이런 데서는 아직 가능하니까 아직 뭐 유효하긴 하죠. 도너리 스쿨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시즌 1을 마감하게 됐는데 다은 씨는 이제 마지막을 함께하는 소감? 저 스스로 되게 뭔가 경각심을 네, 많이 느꼈고 그리고 ETF를 알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ETF로 돈을 좀 잃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근데 정말 실용적인 경제 전반을 한 번씩 싹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다들 돈을 막 벌고 싶어 하고 하지만 또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걸 좀 꺼리는 약간 모순적인 문화가 좀 있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급여만 올라가면 다 되는 그렇게 간단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거, 자기가 놓치고 있던 것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걸 한번 느꼈으면 시즌1의 목표는 좀 달성되지 않았나.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싶은 시즌1의 한마디. 월 200이 나중에는 월 500이 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저희가 계속 팁 드릴 거니까 계속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끝났나요? 뭐 뭐라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시즌2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네. 마지막이 힘드네요. 마지막이.